네, 자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 글로벌 개장 시황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림픽 합니까? 네, 올림픽 하죠. 올림픽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임 합니까? 오늘 약간 오늘 그 금메달. 네. 네. 오늘 채팅창 반응이 굉장히 또 뜨겁더라고요, 아까 전. 네, 네. 그 올림픽, 올림픽. 네, 올림픽 중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나 봅니다. 쇼트트랙. 있지 않나? 네. 있지 않아요? 네. AI인데 그쪽은 몰라요. 스포츠 AI는 아닌 것 같아요. 올림픽을 좀 보시고 저희 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부터인가 금리에 대한 우려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 다 실적에 대한 어떤 약간 좋은 흐름 그런 것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실적 실제 나온 다음에 전망치 때문에 안 좋아지겠지만 어쨌거나 EPS 매출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고 좀 이따가 한번 개장 시황 하나를 보고요. 오늘 주제를 내가 준비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제목을 네 가지입니다. 캐시 우드가 왜 트위터를 대량 매도했을까라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트위터를. 네. 아, 여러분들이 네. 캐시 우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뭐 맨날 욕한다. 아, 요즘에 너무 좋지 않지 마라 하시는데 자, 미국은요, 이런 얘기에 대한 비판들이 시장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내가 좀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를 비판해줘야 되는데, 한국적인 얘기 해드리면, 뭔가 A라는 기업을 뭐라 하면, 주주분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왜 뭐라 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서로 간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대한 자동 매매 시스템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두 분은요? 자동 매매 시스템. 자동 매매 시스템. 네. 그게 뭐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어떻게 뭐 오르면 사라. 뭐 어디 떨어지면 팔아라. 테크니컬한 뭐 부분들이. 네. 혹시 체포감님 국내 주식은 있지 않습니까? 테크니컬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신호가 나왔을 때 반응하는 매매 방식은 가능하긴 하죠. 예,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 국내에는 없다는 거. 그다음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까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제가 한 21년 업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네. 막 진짜 좋은 그림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 번도 된다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안 됩니다. 근데 검증을 받으러.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업성을 저한테 여쭤보는 거죠. 근데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좀 이따 이유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네요.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살펴보고요. 주가보다 더 많이 봐야 될 지표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잠깐 홍보 좀 하고 넘어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홍보. 2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투자금과 3차 세미나가 이번에 진행되는데요. 35년 경력의 이남우 교수님. 해외 IB 쪽에서 수많은 근무했던 이남우 교수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는 십수년 동안의 그 퀀트 분석을 통해서 해외 주식에 대한 큰 돈을 버신 분. 네. 두물머리 한태영 이사가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20년.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미국 그러니까 30년, 10년, 20년.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진이 저 정도 뭐 거의 레전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제로를 쪽에 장우석 부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꼭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가입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식하는 날인가? 네. 강의 신청은요. 미국 측이 미치다 유튜브에서 가능하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캐시 우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캐시 우드가 트위터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의아한 것은 내일 실적 발표거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매도했다. 어떤 느낌입니까? 박살 났다는 얘기겠죠.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첫째 주 270만 주를 매도했고요. 지난 월요일 날 393만 주를 매도하면서 1600만 중에서 올해는 1050만 주를 매도하는 올해만 3분의 2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ARK 시리즈에 있는 전 ETF에서 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5월 이후에 가장 일일 기간을 보면 최대 규모의 매도 금액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팀장 제 자료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 헤드라인만 딱 봤을 때 캐시우드도 이제 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 이제 내가 봐도 이제는 아닌 거야. 아, 자기 포트폴리오가 아닐 것 같다는 운용의 운용적으로 아 이제 이게 본인한테도 좀
한계가 왔나? 저 이런 약간 느낌이 좀 듭니다. 자기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거다. 네, 인정한 거 아닌가. 네. 좋습니다. 뭐 그래볼 수 있는데 이거 혹시 보신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안 봤어요. 보고. 예. 네. 네. 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 7일 매도가 메타 플랫폼스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대량의 매도가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iOS에 기반해서 개인정보 수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미리 보고 미리 파는 게 아닌가라는 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트위터 매도는 12월 말부터 진행된 겁니다. 작년 말부터. 이게 아니어도. 이게 아니어도 벌써 매도하고 있는 했네요. 거예요. 그냥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매도하는 거 아까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올해만 거의 70만 주, 200만 주, 거의 400여만 주 팔면서 압도적으로 올해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실적에 나왔던 2일에 나왔던 메타에 대한 영향이 아니고 10월부터 팔았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까르치는 게 있는 거죠. 아니면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실 건데요. 자, 매도의 이유가 뭔지 살펴봤는데 iOS 문제라고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문제였습니까?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작년 9월부터 이슈였거든요. 맞아요. 굳이 지금 왜 팝니까? 왜냐면 주가 다 빠져 있고 지금 아직 바닥에 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좀 더 버티고 솔직히 실적을 보고 매도하면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스냅이 한번 저희 억장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장중이 빠지다가 그러니까요. 실적 잘 나와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급등하고. 제가 보기 iOS 문제는 아닌 거 첫 번째 아닌 걸로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요. 잭 도시가 창업자가 사인 발표한 다음에 급락할 때 12월 30일 날 111만 주를 매수했어요. 캐시우드가. 이건 매수의 기회다. 아, 맞아요. 네. 창업자가 잭 도시인데 이분이 트위터하고 그 스퀘어의 동시 창업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급락했어. 사임하면서. 근데 급락하면서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약간 뭔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는 메타의 부진도 있지만 2월 4일 날 스냅의 호시점을 보지 않았나 생각 드는 거죠. 좋았잖아요. 일단 네. 스냅. 근데 솔직한 얘기로 트위터가 약간 비스무리한 기준 삼는다 그러면 오히려 메타보다는 스냅이 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규모로 그렇죠. 보든지. 근데 스냅이 좋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말했던 우리는 5년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 분인데 5일 보고 투자한 거냐 이거. 5일 동안 보려고 파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와도 뭔가 어설프레한 거예요. 거기다가 트위터의 매력을 이해 못하는 자가 많다. 미국에는. 한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정말 답답하다 나는. 트위터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NFT의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식을 안 사는 분들은 아주 후회할 거다라는 협박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아. 방송에 나갔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49만 5천 이런 한 주를 매도했습니다. 올해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계속 팔고 있죠. 지금 거의 그 1월 달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메타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많이 판 ETF가 ARKW였는데 그때 더 많이 팔았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ARKK는 1월 3일 안 팔았다는 거 조금 덜 팔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 보면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팔았을까. 저는 이거 꼭 알아야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감이 오거든요. 네. 솔직한 얘기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분을 모르고 이분이 제가 물어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왜냐면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미 기사가 됐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이때 CNBC 출연이 제가 보기에 가장 치명적이었다. CNBC 예, 보여줍니다. 12월 9일자 CNBC 출연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때 많이 얘기했던 게 테슬라 트위터에서 얘기했는데 테슬라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는 목표 주가가 3,000달러다. 기억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저는 네. 너무. 그걸 그날 얘기했어요. 그날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기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매도했습니다. 테슬라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 진짜. 캐시우드가 여기서 또, 이거 진짜 둘러보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 돈 언더스탠드. 이해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고, 슬리퍼다, 그분들이 슬리퍼.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라고 아주 폄훼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트위터가 그 정도 좋은 기업이다. 근데 왜 매도합니까? 10월 9일 얘기하고 저는 그냥 이거 완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캐시우드가 웬만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아, 조만간 정말로. 왜냐면 너무 손실이 크고 이런 약간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자산운용에 있어가지고 뭐 규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고집이. 고집이 사실 운용자의
그런 뭐랄까요 그 약간 여유로움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뭔가 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하고 그 실패를 이신하지 않는 약간 그런 게 많이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고스란히 투자자의 손실을 넘어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나머지 비판 방송이 그때 방송이 그때 다 얘기하는 거 근데 좋다고 했을 때 매도한 건 정말 전 그냥 매도한 건 정말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요. 12월 9일 날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운용을 나 혼자 하냐? 같이 하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의견이 네. 모아져갖고 매도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말과 행동 달라지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실적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자동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냅이 장중에 29%가 급락하고 끝나고 나서 두 배가 다시 올라갑니다. 58%가. 그걸 자동 매매가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아, 네. 고민해 봐요. 무조건 매도죠. 네. 다음에 봐도 매수가 뜨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이거 뭐 바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기계가 그걸 압니까? 철저하게 인간 감정을 배제시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급등하면 매수하고 급락하면 매도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넣을까요? 자동 매매 시스템에다가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면 캐시우드에 뭐 이런 거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절대 실적은 예측 불가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잘 보시고 과거의 실적 어땠는지 보시고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하셔갖고 하셔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실적이 못 나올 것 같아 라든지 잘 나올 것 같아 하시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거 말씀드리고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요번에 제가 잘못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된 걸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시즌은요 실적이 EPS하고 매출이 비트하면 그 당일날 0.15%가 올랐습니다. 평균 10년 동안 평균이 2.36%니까 올해는 거의 못 간 거예요. 2.36 대비하면 얼마나 못 갔습니까? 평소에는 2.36% 올랐는데 그런데 반대로 미스하면 거의 똑같이 빠졌습니다. 4.47%, 4.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먹을 때 못 먹어요. 근데 이럴 때 확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10만이 아는 영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했다가 좋을 게 아니죠.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실적도 예측이 불가한 데다가 주가도 향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오히려 실적을 예측하지 마시고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못 나면 어떡하냐. 못 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거죠. 포트폴리오가 보통 20개 이상 가져가면 글쎄요. 아무리 잘 찍어도 한 30%는 아마 실적이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건 이제 인정하셔야죠. 근데 한두 개로 생각해 보시면 그건 진짜 확률이 50대 50 아닙니까? 네.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포트폴리오 답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미국 주식에 지금 물려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불안한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한 종목에 몰빵하신 분, 아니면 그 돈이 잠깐 빌린 돈, 아니면 그걸 또 레버리지 태운 분들, 그런 분들은 잠이 안 오죠. 어떤 분들은 여유자금이고 충분히 더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약간 주가는 빠지지만 덜 불안하겠죠.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건 내가 불안한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편안한 투자할 거냐. 여러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계속 욕심을 추가한다 그러면 미국 역시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가져온 이유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냅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스냅이 바로 이걸 딱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아이고. 실적은 대형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야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형이라고 그러면 이날 급등하고 주식을 매수해야겠네? 맞습니다.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실적은 네. 쌓일 거고 주가는 저기 수익이 쌓일 거고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가 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되게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포트폴리오가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지금 뭐 페이팔 메타 이런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지만 만약에 다른 빅테크라든지 혹시 몰라서 엑스모빌 매수하신 분들 혹시 몰라서 진짜 금융주 매수하신 분들은 좀 버틸 수 있는 구간 아닌가. 다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좀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어려운 거에 나와도 잘 버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동 매매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스냅의 차트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건데요. 스냅이 작년 8월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옆으로 계속 갑니다. 이게 왜 급등했냐면 그때 10대들을 선호하는 SNS에서 1등이었어요. 스냅이. 그때 아시죠? 보통 스냅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게 뭐죠? 그 뭐 글을 쓰고 나서 뭐 자동 폭파기는? 모르겠습니다. 스냅을 안 써가지고. 아, 젊은데 안 썼는데. 네. 아, 늙었습니까?
아, 늙었나 본다. 아, 자동 폭파 기능이 있어요? 그 뭐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기능이 있나요? 없어지는 기능? 없어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체포는? 체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안 써봐서. 아, 우리가, 아, 우리는 안 쓰니까. 근데 스램이 그런 기능이 있어갖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 구글에 썼던 글들 아니면 페이스 썼던 글들 영원히 남잖아요, 보통. 그거 지울 수 있, 혹시 지울 수 있습니까? 그거 구글에 잡히는 어떤 우리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구글에 아마 체포고 치고 두 분 이름 치면 화면이 뜨잖아요. 네. 그거 없앨 수 있습니까? 힘들죠. 거의 영원히. 영원히. 아까 이제 그 내가 만약에 잘못 썼던 거를 없애는, 지우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폭파 기능이. 그 스냅은 그게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반대로 빠지고 나서 계속 옆으로 기는 모습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잡아주시면. 실적이 좋았을 때 8월의 경우입니다. 네. 보시면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계속 기어요. 이거 시스템 매매에서 만약에 주식을 매수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옆으로. 간 다음에 못 나와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쭉 빠져버리죠.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동 매매가 아니고 자동 손실을 유발시키는 시스템이다.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은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아마도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자동 매매한다는 얘기를 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저를 거쳐갔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미국 주식 실적 때문에 어려서 못할 것 같다 말씀하시겠지만 10년 동안에 혹은 뭐 최근 3년 동안에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답이 나오거든요. 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실적을 다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서 일단 요건데요. 그럼 몇 종목을 가져가는 가장 정답이냐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그 왼쪽 표가 리스크고요. 오른쪽이 종목수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한 종목 가져가면 리스크가 30까지 올라가면서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두 종목, 세 종목 종목수 늘어가면 리스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리스크는 멎어 있고 종목수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예, 멎어 있습니다. 네네. 해서 제가 늘 방송에 얘기하지만 20개 이상 25개 이상 종목을 보유하면 S&P500이다 그냥 네,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종목 가져가면 좋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 사실 뭐 제가 맞는 게 아니니까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개 정도 20개에 25개 정도 보유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늘려고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마도 빅테크가 먼저 들어가겠죠. 빅테크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고 있는 뭐 좋아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엑슨모빌 에너지 같은 것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분 다 좋아하시는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가 있죠? 근데 저게 리스크가요. 그 20종목에서 25종목인데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달라지죠. 그게 중요하죠. 여기는 종목 수만 나와 있죠. 되게 중요한데 이거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봤습니까? 아, 제가 우리 뒤에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짜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 그것도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표 이겁니다. 뭐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25개를 비싼 기업,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으로 꾸며 놓으시면 이거 안 됩니다. 폭망에 가는 지름길이죠. 지름길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종목을 잘 모르시면 지금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한 종목 50개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거기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 빅5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먼저 보유하시고 빅테크. 그다음에는 나머지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 아니면 아이비가 추천하는 기업들 가져가면 좋은데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에너지 같은 걸 분산시키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 제가 왜 보냐면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제 자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S&P500이 0.84% 올라가는 동안에 비싼 기업 IGV가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퍼가 100배 이상 기업들. 비싼 기업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중소형주가 모아있는 IWM도 마찬가지 적자기 IPO 한 기업들입니다. 스펙 꿈의 기업들 똑같이 다 시장 대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거의 처음이거든요. 올해 들어갔고. 근데 이게 하루짜리 왔다고 해서 반등이 아니고 좀 더 봐야겠지만 반등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뭐냐면 적자 내지는 꿈을 꾸는 기업들. 근데 불행하게도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종목 중에는 꿈의 기업, 적자 기업들이 많더라. 되게 많죠. 아마 적자 기업이 한 70%가 포진이 돼 있으니까 주가 재미 안 좋은 걸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적자 기업, 꿈의 기업을 빼놓으시고 한다 그러면 뭐 비싸면 어떻습니까?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건데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상관없어. 그래서 자금부채가 매우니까 이런 것보다는 적자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 너무 꿈에 이렇게 관심이 큰 기업들 빼시고 운영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꿈의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은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버진기럴틱 같은 기업들. 버진기럴틱. 아직 비행기를 태우고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떴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 올라간다든지 뭐 몇 명이 예약을 받았다든지 네. 그거 데리고 누구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네. 유준도 뭐 계속 하는. 근데 제가 그렇게 네. 얘기하면 네. 뭐 네가 우주여행 아니야, 네가 민간 우주여행 탐사에 대한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있는 브랜드스는 뜻을 알겠냐 말씀하시겠지만 전 다 그런 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은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점 줄여가갖고 확률 높여야 되기 때문에 확률은요 실적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네.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와서 비싼 기업들 특히 이제 빅테크가 되게 높았는데 퍼가 네. 제가 보기에 지금은 여러분한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판단해 보시고 살 분 사시고 더 기다리실 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의 퍼를 볼 건데요. 아마존이 거의 90배, 80배 넘어가던 퍼가 49배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2배, 애플이 28배, 구글이 25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메타 플랫폼스는 16배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게 무슨 금융주입니까? 내려와서 지금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무슨 매력적이 더 빠질 것 같은데 네. 그럼 작년에 사지 말았어야죠. 작년에 뭐 90배 샀는데 왜 지금 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갔고 그냥 떠나갔고 과거의 평균 퍼를 본다 그러면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요. 페이팔 역시 PSR 지금 매출이 몇 배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냐 봤을 때는 페이팔이 작년 2월 달에 17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5.61배입니다. 싸죠? 그러면 페이팔 주가가 2017년 주가예요, 지금. 아니, 그 PSR이 그때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평가를 받는다는 게 제가 보기엔 좀 가혹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 저렇게 네. 급락을 할까요, 페이팔은? 제가 보기에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큰 메이저들이 충분히 과거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아니거든요. 네네. 손실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개인들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헤지펀드들 미국은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되게 힘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주식을 많이 좀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금리 이상 구간을 좀 피해보자라는 전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헤지펀드 기사 봤더니 헤지펀드가 지금 바이 더 딥이 아니고 전략이 오히려 조금 올라오면 털어버리는 약간의 그 우리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전략을 피우고 있다는 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제가 볼 때 페이팔이 그동안 보였던 수많은 성장들이 진짜 며칠 만에 몇 달 네. 만에 루거품이 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PSR이 17배에서 지금 급격히 빠지면서 5.61배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좀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신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야 이건. 예. 네. 아무리 100번 1000번 울고 지져봤자 야 주가 재미없는데 하면 땡이거든요. 근데 네. 미국 주식을 주가를 보지 말라는 차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그 자동구매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잘 헤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페이스북은 지금 상장 때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때 상장 때였거든요. 2012년 13년도에 이때 어땠냐면요. 바로 반토막이 났는데 이 페이스북이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보호 예술물이 풀리면서 막 급락한 거예요. 그때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큰 폭이거든요. 하락폭이 43.14%입니다. 네. 주가는 제가 오늘 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가 보여드리면 딱 입맛이 떨어지죠. 주가를 안 보여드리고 주가 말고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만한 그림들이 많다. 지표가 많다. 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실 때 예전에 저희 때 언제냐면 그 경제지에 그 코스피 주가가 보였을게요. 주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체포고님? 신문에 보면 네. 전종국 시세가 좀 나왔잖아요. 네, 예전에 나왔었죠. 그 신문에 게재했어요. 좀 그거 보면서 이거 왜 신문에 게재하지? 주가의 모습을? 물론 이제 그때는 전산화가 덜 됐을 때였다고 하면 할 말 없겠지만 그걸 왜 게재하지? 왜 게재하는지 궁금했어요. 그걸 왜 게재할까? 그 신문 전면을 통틀어 갖고 그게 뭘 우리한테 뭘 주는 거죠? 어떤 인사이트를 주죠? 지금 저점이다? 만약에 이제 그거를 한 달 동안 나 외울 수 있다. 주가 추이를. 그러면 이제 추이가 나와. 이게 어떻게 하나. 매일 딱딱 끊어서 매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의 주가. 네. 또 내일은 내일의 주가. 모레의 주가. 뭐 계속 보여주는 거. 뭐 차트를 보는 것 자체가 뭐 손님을 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수 있는? 네.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고 네네. 다른 지표를 봐야 된다. 뭐 아침에는 뭐 이하는 교수가 얘기했지만 뭐 지금 현재 여행 관련주가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은 네. 뭐 지금 얘기하면 희망 고문이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별로 뭐 그건 간단히 얘기했지만 다른 걸 좀 보시면서
주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게 더 네.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으로 요걸 주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원격 의료업체 텔라닥은 코로나의 수혜주인가 피해주인가? 제가 이거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원격 의료업체는 팬데믹 터지자마자 주가 급등해버립니다. 바로. 맞아요. 네. 한번 조정 없이. 급등한 다음에 지금 만약에 어디 여행 갔다 왔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주가 그대로네? 이럴 겁니다. 주가 그대로네? 변한 게 없네? 웬걸요? 여섯 배 올라갔다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수혜주입니까? 피해주입니까? 두 분. 말씀해 보시죠. 전 최파고님께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실 원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던 거니까 네. 수혜주였던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실제로 플랫폼이 형성이 안 됐었던 거죠. 그게 이제 스토리를 제가 아는 범위 내의 스토리는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로 기대했는데 현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격 의료라는 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플랫폼인 어떤 IT 장비가 도입돼야 되는데 실제 병원은 굉장히 바빠고 역량의 캐파가 차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새로운 장비가 도입하거나 플랫폼을 바꿀 역량이 없다 보니까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액션을 취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만 만들고 결국 뭐 만들어진 건 없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초기 수혜주였던 것 같고요. 지나고 나서 빠진 건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결국은 뭐 된 게 없으니까. 된 게 없으니까? 네. 그러면 또 하나 하자의 기업 펠로톤은 또 수혜주입니까 피해주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진짜 좋았죠. 주가가 한 6배 7배까지 뛰었다가 다시 제자리입니다. 지금 물론 최근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해봐야 밑에 온 표도 안 나는 그런 반등이거든요. 이건 피해주입니까 이것도? 이거 수혜주입니까? 이것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 결과는 빠졌으니까 피해주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아야지 아까 제가 확률을 찾아야지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적자.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펠로톤 같은 경우에 조금 하다가 지금 다시 쓰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솔직한 얘기로 꾸준하게 만약에 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이익이 충분히 나올 만한 기업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빠질까? 지금 고점 대비 80%가 빠진 기업들이거든요. 80%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하락률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린 그 기업도 많이 빠졌지만 네. 이렇게 빠진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이 어렵다가 그 한 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손절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고 손절 만큼의 크나큰 병원비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서 우리가 남는 게 뭐냐. 상처만 났습니까? 저는 그 남은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아 내가 봤더니 야 내가 이런 종목을 돈을 못 버는 기업을 내가 잘못 투자했네 라든지 내가 반짝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잠깐 올라오는 기업을 내가 적자하는 걸 판단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뭔가 약간 힘들어진 게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그때 하락의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한 값이죠. 대가인데 대가 없이 술로 풀지 않습니까? 먹고 깨먹었어 뭐 너 얼마 깨먹어 나 얼마 깨먹어 서로 막 자랑하잖아요. 네. 너 5천 나 8천 팔찌 맞고 1억 더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뭔가 남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 여러분들은 확률을 다시 간다고 그러면 돌아와서 야 이런 기업들이 뭔가 실적이 안정화되지 않은 기업에 뭔가 반짝하고 반등하는 걸 내가 딱 해갖고 들어간 거구나 라고 본다 그러면 반짝한다고 생각했지 했다고 그러면 반짝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먹고. 근데 반짝하고 들어간 다음에 더 많이 먹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다시 제대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 너무 욕심을 과도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내가 이런 기업에 너무 큰 베팅한 게 아닌가를 느끼시면 충분한 값을 치르신 건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속 반복되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잔소리가 좀 많은데 제가 요즘에 딱 메일을 열면요 다 이런 메일이 너무 많이 와요. 제 메일은 20년 동안 변한 게 없거든요. 똑같은 구주세요. 아시죠? 네. 네. 그걸로 막 보내오거든요. 네. 대부분 다 어려워하는 글들 뭐 큰일 났다 살려주세요 이런 건데 이게 반복적인 거죠. 문제가 반복적인 거. 계속 그 패턴을 이어간다고 그러면 더욱더 어려워질 거고 그때마다 마지막에 가면 점점 강해지는 거 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여유 있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건 넘어가 요것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자, 니콜라의 최근 공급망 담당 이사가 줄사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매튜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마이크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공급망 구매 담당 이사, 공급망 글로벌 구매 책임자, 구매 이사가 다 같이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갖고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개발 포기 단계가 아니라 설이 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주가 좀 올라가거든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또 뽑을게. 걱정하지 마. 나가면 그만 또 뽑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 보면 각자 자기 역할도 있거든요. 뭐 전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뭐랄까요? 내부 시스템 관리하시는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다 그만두시면 그게 쉽사리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분야입니다. 초기에 많이 활약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계신 분 이분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생각 안 나. 이게 뭐죠? 이분 누구죠? 저 CEO 아니. 네. 그 말이 많았던 분. 네. 네. 아, 네. 마크 네. 마크 뭔? 뭐, 뭐죠? 지금 나와 있는 분 아닌가요? 네. 이분이 이분은 CEO 네. 창업자. 네. 창업자인데. 네. 창업자 이거 갑자기. 아. 네.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다 마이크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네. 그 사론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그 지금 바쁘고 있고. 아 이게 좀 힘들잖아요 지금. 네. 어려운 데다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체인 그 서플라이 체인 때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급망 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담당 이사가 줄 그만둔 거는 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뭐 다시 뽑는다 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포기 단계가 나와주고 있는 글들이 많고 게시판에 덮여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니콜라에 대한 거의 그 내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성분들이 뭔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무슨 트래비스인데 이분이? 맞아요, 맞아요. 네, 무슨 트래비스? 네, 네. 그래서 까먹었어. 갑자기 생각납니다. 네. 나중에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한번 주가만 볼 건데 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 이게 진짜 스펙 성장한 다음에 95달러까지 갑니다. 그다음 다시 7달러입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이런 니콜라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 많았겠죠. 또 테슬라 대항마로 여기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제 일부는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과도한 어떤 그런 뭔가 과대포장 됐기 때문에 좀 주가가 더 하락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좀 빨리 악재를 떨고 올라오길 바랍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보유한 종목 50개 중에서 거의 중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트레버 밀턴. 아 트레버 밀턴. 네, 트레버 밀턴. 네, 트레버 밀턴. 네. 네. 그분이 하여간 지금 많은 이제 그걸 해놓고 하시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매 담당 이사들까지 줄사매하면서 약간 어려워졌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네. 한숨을 쉬시죠? 네. 아니, 너무 오늘 네. 장부 사장님께서 하락한 종목들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아니 뭐 저희는 아 저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가 있나 네,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앞에 보여드린 메타 플랫폼스나 그러니까요. 페이팔은 마음 아픈 종목이고 네. 뭐 니콜라는 적절히... 니콜라는 이제 그만한 상황이 이미 만들어졌었다. 계속 만들어져 있었다. 솔직한 얘기로 오늘 뭐, 그 우리 네. 저기 버핏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버핏이 이런 창업자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죠. 예, 이거 네.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란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거, 조심해야 될 종목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고 네.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그거라기보다는 투자할 수 있죠.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한 이유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빼먹은 거는 아까 그 기사가 뭐였냐면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한다 그러면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보고서였는데 네. 120달러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예전에 한번 골드막스 크게 한번 틀리지 않았습니까? 네. 해서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의 흐름을 볼 건데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S&P500이 0.95%, 다우가 0.69%, 나스닥이 1.35%의 좀 반등을 좀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좀 네.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 오히려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빅테크는 한낮 지나가는 그냥 소나기였다. 비를 피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그만 기업들이 햇살을 비추는 거에 대한 관심이 큰 걸로 보이고 있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빅테크 중에서 실적 망친 기업은 굳이 따지자면 메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넷플릭스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는 다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뭐 제 힘을 발휘 못하고 나서 지금은 조그만 기업들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맵을 보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건들이 좋아하는 채식이 예, 저푸른 초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종목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도 1% 가까운 상승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오늘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2.5% 올라가면서 네. 반도체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거. 반도체가 굉장히 최근에 좋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오늘 메타 플랫폼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겠지만 네. 그다음에 아마존 테슬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네. 오늘 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빠지는 게 에너지 관련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많이 달렸으니까 네. 좀 쉬어가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 오늘 선물 보고 약간 기대감이 좀 형성이가 기분 좋네요. 오늘은 예전처럼 뭐 전강 후약 이런 거 아니고 전강 후강이면 좋겠습니다. 전강 후강. 그 이제 그러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금리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일이 CPI인데 지금 겁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뭘 믿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7.2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한번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거 이상 나오면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도 뭔가 예측 가능한 구간은 점점 오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3월 달에 50bp 해도 지금 안 놀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내성이라고 보통 전문용어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의외 실적이 선전하는 그런 모습 쪽으로 뭔가 분위기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못 산 기업들 살 수 있을 만한 기업들 한번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벌써 시간이 10시 41분이네요. 네. 이렇게 아, 너무 빨리 가는데 시간이. 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제 미국 증시까지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까 제가 캐시우드 잠깐 좀 자극적으로 얘기했다가 자, 요걸 제가 진탕 먹었는데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뭐 방송은 좋다고 얘기했는데 본인도 매도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는데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까지 봤는데 챔퍼구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는? 네. 일단 뭐 장부사장님께서 워낙 잘 정리해 주셔서 네. 내용 정리 충분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일단 네. 수고해 주신 부사장님께 인사 먼저 드리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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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사성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부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